형, 어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만 원만 넘어가서 2천만 원만 넘어가면은 살짝만 넘어가도 좋은 차가 진짜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2천만 원이면 다살수 있어. 웬만한 차는 다살수 있다. 에디션 등급, 그리고 오늘 준비한 차가 진짜로 역대급 이런 등급은 처음이야. 짜세 제대로 나오거든? 짜세 제대로 나오는데 20년식인데 벌써 감가 5천만 원 넘었더라고. 여러분들 오늘 이 차량요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규어의 XF인데요. 처음 보시는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차량이 진짜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입니다. 아마 XF 좀 편안하게 자주 보시는 모델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준비한 이 차량은요, 전 처음 봤습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량의 정확한 등급이요. XF 2.0 EOT 체커드 플래그 에디션 등급이에요. 자, 20년식의 6만 킬로입니다. 휘발유 연료 사용하는 차량이고요. 자, 하체에 늘 전혀 없고 사고 이력도 완전 무사고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그런데 얘가요, 20년식이잖아요. 금액이 2천만 원 초반대예요. 여러분, 2천만 원 되면은 이제 수입 프리미엄급 세단을 2천만 원대 구입 가능합니다. 금액은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면서 지금부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형, 윤수야. 저 근데 궁금한 게, 요 엠블럼 보호하려고 이렇게 무슨 판때기 같은 거 깔아놓은 거예요, 이거? 이거? 네. 스마트 크루즈. 스마트 크루즈. 이름 들었지? 뭐 체커드 플래티넘 에디션이야. 이런 등급 차다 처음 봤어. 아마 스팟으로 잠깐 출시된 차량인데 얘 옵션 너무 좋고 외관에 휠 너무 멋있고 디자인도 XF보다 뭔가 좀 달라.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 7,300만원대 출고한 차량이 오늘 2,270. 20년식의 진짜 프리미엄급 세단. 오늘 XF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뭐가 다르냐면요. 전면부의 범퍼 스타일이 달라요. 그릴도 좀 다르고. 원래 제규어는 일단 디자인이 너무 잘 빠진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은 게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휠까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 블랙 에디션 느낌도 나요, 제규어에. 그래서 앞쪽에 휠과 타이어는 잔여량 한 30-40% 정도 남아있고 뭐 헤드램프부터 이제 외관 상태 디자인 너무 예쁩니다. 자, 이렇게 제규어의 뭐 레터링도 멋스럽게 올라가져 있고 위쪽에는 또한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는 블랙 인테리어인데요. 모델이 20년식이기 때문에 실내 디자인, 인포테인먼트 이런 부분들도 다 최신형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진짜 뭐 아마 20년식의 6만 킬로 이 클래스 BM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준수 얼마 갔니? 20년식이면? 아, 그래도 한 3천 중반 하지 않나요? 아니요? 4천 넘어가지. 아, 그래요? 그렇지. 18년식, 19년식이 거의 그 정도 금액이고 20년식이면 거의 4천에서 물론 옵션마다 좀 차이는 있을 거야. 2,270. 2천만 원이면 살짝 진짜 많다, 그지? 네. 자, 뒤쪽에 이제 이렇게 열선 시트 기본 포함이고요. 네, 시트 상태 너무 좋습니다. 거의 신차급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제규어가 감가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또한 이제 2000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요. 또 부담 없는 디젤 차입니다. 휘발유 차 요즘 너무 많이 찾고 계시니까 보시면 되고 뒤쪽에 휠도 너무 멋있습니다. 자, 뭐가 포인트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XF 디자인 아래쪽에 듀얼 머플러 보여줄래? 준수야? 이거가 지금 2등급에만 들어가는 것 같아. 아래쪽에 딱 스포츠 타입으로 딱 올라가져 있고 그리고 전동이네? 전동. 자, 공간 상태도 정말 넓습니다, 여러분들. 예, 트렁크 공간 상태 너무 넓고 좋고요.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 그래서 이제 나는 좀 유니크한 모델, 남들과는 좀 다른 걸 갖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꼭 계세요. 그래서 이런 차량 아마 거의 국내 몇 대 없을 겁니다. 이런 에디션은요. 처음 보고요, 저도. 저는 전면부, 그리고 옆태, 뒤태를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규어의 오늘 에디션 차량 금액은 2,270만 원이고요. 여러분, 20년식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형,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사실 고객님들이 가장 궁금해할 거는, 제규어가 철수를 했잖아요. 이거 정비성 괜찮나요? 사실 뭐 철수가 아니고 재정비해서 다시 들어올 거야. 아, 그래요? 닛산 일본이나 이런 브랜드 철수가 맞거든. 근데 랜드로버 제규어는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다시 들어오니까 그건 뭐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혹시라도 철수한다 하더라도 부품 수급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 구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아, 드라이브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에어컨 키면. 아, 와. 멋있지? 역시 뭔가 달라. 아니, 자, 일단 여러분들. 이 디자인도 다른데? 원래 드디어 아니래. 메모리 윈도우 메르디안 사운드 시스템. 기본 전동이죠. 위쪽에 HUD 헤드업 있고요. 이쪽에 사운드가 하나 더 들어가져 있어. 와,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핸들 보여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열선 크루즈 기능, 차간 거리까지 스마트 크루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에는 이제 이렇게 볼륨 블루투스 기능, 아래쪽에는 이렇게 패드 시프트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자, 그리고 위쪽에 재질도 이거 보면은 완전 이 블랙 느낌으로 이거 고급 차에들만 다 들어가는 재질거든. 여기 필러 쪽도 그러네. 필러도 그지. 확실히 에디션을 만든 이유가 있네. 자, 상단에는 이렇게 창에 썬루프 올라가져 있고요. 자,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정말 넓죠. 그리고 신형 모델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선명도도 정말 좋습니다. 도방 카메라 이렇게 센서까지 다 올라가져 있고요. 왼쪽에는 이제 버튼 시동, 스마트키, 에어컨 공조기 버튼, 뭐 열선 시트 이런 거 다 기본 포함입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전자 파킹, 그리고 주행 타입, 스포츠 모드, 에코, VDC, ISG 기능까지 올라가져 있고요. 디지털식 계기판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휘발유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 잠깐 시운전 한번 해볼까 준수야? 오. 이거 약간 배기도 살짝 들어가네? 약간 뭐라고 하지? 스포츠카처럼 무조건 뭐 우리 영상차는 무조건 다 올 체크야. 근데 차 재밌는데? 그래요? 잘 나간다. 차 오늘 등급도 진짜 아까 자꾸 난 까먹어. 등급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플래티 25T 컴맥 체험에 붙은 에디션. 아무튼 주행 성능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재규어 이렇게 한번 시운전까지 해보는데요, 너무 스포츠한 컨셉의 차량이기 때문에 좋아들 하실 것 같습니다. 재규어 영상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재규어의 XF, 정말 휘기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금액 2,270만원 2,270만원이고요 전액값 탁송거래에 가능합니다. 그 밖에 매물은 저희 홈페이지 도이치에 방문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